애비 신씨를 복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박상과 김정을 당장 의금부로 잡아들여 어떤 불순한 세력과 역모를 꾀했는지 발본색원 하셔야 합니다, 전하. 역모라니요? 당경왕후는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실 때 곁에서 보좌하신 전하의 정비이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친이 폐주연상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폐서인 되신 터라 아무 죄 없는 당경왕후 마마를 복위해야 한다는 유생들의 탄원은 너무도 당연한 상소이거늘 어찌 역모를 모는 것이오? 이 자리는 조정 대신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전회의이거늘 대체 니놈은 누구길래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는 게야? 어느 안전이라 함은 국왕전하의 안전을 뜻하는 게요 경의 안전을 말하는 게요 저놈이! 전하 이번 알성시 벼씨의 장원급제한 조광조 이혼대 태조대왕의 생질인 개국공신 조은대감의 4대손으로 전하께서 성균관 전적을 제수하신다 하여 참여케 했나이다. 이리 반가울 때가 있나. 태조대왕의 생질인 개국공신 조은대감의 4대손이라 하면 나와는 먼 친척벌이 아닌가. 그렇지 않소 홍경주 대감? 네, 그런 듯하옵니다, 전하. 네, 그대의 명성은 익히들어 아노라. 약관의 나이에 이미 성리학에 달통했단 소문이 돌아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지. 뿐만 아니었고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 갑자사화로 사사된 김갱필의 수제자이옵니다. 김갱필이라 하면... 사림의 정통 황맥을 이어받은 성리학자 중에 성리학자지요. 이리 훌륭한 인재를 얻어 참으로 기쁘도다. 내 조광조를 사헌부 감찰로 제수하노라. 전하,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이제 겨우 알성시 별시에 급제한 품내기를 어찌 정육품 사헌부 감찰로 제수하시는 것이오이까? 맞사옵니다, 전하. 이건 너무 파격적 인사이옵니다. 아무리 인재라 하더라도 정국품부터 관직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온데 어찌 겨우 알성시 별시에 급제한 품내기를 정육품에 제수하시는 것이오이까? 게다가 사헌부 감찰은 조정 대신은 물론 종친들의 비위까지 감찰하는 막중한 직책이온데 어찌 저 품내기에게 그리 막중한 직책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당장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당장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나는 내 신하를 마음대로 임명도 못하는 허수아비 왕인게요. 전하, 어찌 그런 망극한 말씀을... 그럼, 내 오랜만에 훌륭한 인재를 만나 귀하게 쓰고자 함이니 경들이 부디 내 뜻을 받아주구려.